남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2024년 2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지금 잘 성취되고 있나요? 이루어져 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다면 많이 좀 체크되고 있나요? 네. 제 스스로 봤을 때 저는 뭐 워낙 J형이다 보니까 하지만 게으른 J형이어서 아직 많은 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또그 안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네, 제 자신을 약간 어렵게 약간 핍박하는 약간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올한해 주제가 조이입니다. 우리 아침에 2주 전에 제가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서 조이라는 표어로 우리가 진행됩니다. 그 뜻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복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할수 있다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올한해 그리고 첫 번째 달에 가장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고 좀 가장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내가 바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되게 우리에게 좀 뭐랄까? 상당히 영향력 있고 상당히 좀 그리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4장 7절의 시작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좀잘 아는 나름 유명한 구절이죠. 약할 때곧 강함이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잘 봐보면 이게 역설인 거거든요. 질그릇과 보배, 약함과 강함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게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좀 역설입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번 한달 나머지 세이 주일을 통해서 주제는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대체? 여러분 누구신가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태어나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 나눈 결과 약간 좀 저한테는 약간 나름의 충격이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리더들은 그렇게 딱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목사인 나만 되게 심각한 게 받아들인 질문이었구나. 그걸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되게 거리가 먼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그 생각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인생에서 꼭 무겁지는 않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거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나는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빙빙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잘 봐보세요. 만약에 물어보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서서히 답을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이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본다고요. 아, 내가 가족이 있지, 내가 형이 있지, 내가 부모님이 있지, 내가 동생이 있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에 근접해가는 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찾아보니까
철학에서 이런 것을 무한 후퇴라고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어째서 나인가라는 이 질문을 찾을 때에 무한 후퇴라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또 다른 내가 앞에 있습니다. 이 두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나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를 조사하는 나입니다. 조사요. 물어보는 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는 또 여기 앞으로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후퇴의 경험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예, 답이 맞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일례로 예를 들어볼게요. MBTI 우리가 많이 제가 설교 때 예를 들지만 MBTI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음 MBTI와 나중에 또 우리의 MBTI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어떤 설문으로 아니면 어떤 테스트로 그걸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찾아보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네. 틀린 것도 있지만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 스스로를 답을 내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적용될 수 있는 바는 아마 가족이겠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어머니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를 형성해 갑니다. 나를 만든다고요. 나를 만들어 가요. 그렇게 끼워 맞춰요. 네, 내가 그 사람인 게 아니고 나를 맞추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아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비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난 이 사람보다 이걸 조금 더 잘하고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되게 좀 못하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요.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되어지고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방법 모두가 내 자신을 온전히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좀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식충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예. 어휴, 밥을 축내는 이 식충이 같은 녀석. 밥 먹을 때마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에 반응하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말을 듣고 부정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분개해서 집에 나가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순응합니다. 아, 나 식충인가 보다. 아, 나 진짜 식충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아내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상처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하는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사람은 상처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강한 반응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강한 반응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계속해서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를 적용해보면 식충이가 아닌 것을 증명해내려고 보여주려고 결심하는 반응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 우리 청년 디모데에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예, 여러분들 직장 하니까 왜 한숨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럴 의도로 던진 게 아닙니다.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 있어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인품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소위 성질 더러운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주로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처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요. 일은 진짜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누가 아닌 걸 드러내야 하냐면 식충이가 아닌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식충이가 아닌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예. 전문용어로 갈구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요. 난 식충이가 아니야. 너가 식충이지. 다른 반응은, 약한 반응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순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 모두가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신학자의 말을 좀 빌리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인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총 4권으로,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그러려고 한 의도가 아닌데,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운전하는 사람들만 공감할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도 보게 됩니다. 이걸 갖고 분석한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운전하다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 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누가 옆에서 끼어들거나 신호에서 멈춰서 앞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이러면 자꾸 내 세계를 침입하니까 분노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정의하고, 두 번째는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 이곳 가운데 복음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도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대번에 이러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복된을 조금 바꿔서 좋은이라고 해보죠. 그럼 뭐가 되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를 달아보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한 번 더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충고와 소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충고와 소식의 차이는, 충고는 들었으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근데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요약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 복음을 깨달으면 아, 내가 더 해야겠구나가 아니고 아,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온전히 그걸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청년 예배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될 억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문화 내러티브요.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우리 인생 역시 내러티브를 번역하면 이야기죠. 우리 인생 역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또 다른 가장 큰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문화죠.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세속의 문화입니다. 세속의 가치, 세속의 정신, 세속의 그런 그 무엇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전혀 복음과는 반대되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로 소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충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개선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행동을 바꿔야겠죠. 결심을 더 세게 해야겠죠. 안 했던 걸 해야 될걸요? 했던 거를 멈춰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충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결단이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1월에 약간 그 버프가 있어서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흡족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정도 하니까 나 좀 괜찮네. 나 좀 이 정도 결심 세워놓고 이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좀 괜찮네. 그런데 복음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더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표현하죠. 보통 하나님의 이 그랜드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이미 많이 어그러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일의 시초를 압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3장의 그 중간 부분까지 보면 우리가 어그러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은데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는데요. 이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죄가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고 드디어 그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 바로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부끄러워하죠.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던 건 상대방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기를 가립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수치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가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떳떳하세요? 아니면 부끄러우세요? 부끄럽기도 하고 떳떳하신가요?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학벌로 가립니다. 외모로 가리기도 하고요. 능력으로 가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립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본다면 공부하는 이유에 생각해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겠죠.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겠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 우리 마음의 끝자락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나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우리 모든 마음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캔들이 나고 거기에 연루되고 휘말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말하는지 잘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의 그 정체성을 어디서 지금 발견하는 건가요? 높은 환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높은 직책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높은 직책이 사라지면 거기에 정체성을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걸 타격을 입으면 그런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캔들을 부인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봐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자신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분도 앞으로 청년 예배 설교 때 자주 나올 분 중에 하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교만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아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는 공허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는 그 자체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게 특별하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나도 특별한 사람이구나. 거기에 그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그 특별한 것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공허한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해도 딱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그 다른 한편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수치심을 가려야만 하는 인간의 삶은 늘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이 아니죠. 자주 사용합니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상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 말의 진의를,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처를 입은 그 대상은 나의 기분이 아니에요. 상처를 입은 대상은 기분이 아니고 나예요, 나. 내 자신이라고요.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내 기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정 욕구나 관심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늘 대접받아야 돼요. 어딜 가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느낌인 자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분주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연관되는 게 분주함입니다. 늘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늘 바빠요. 늘 분주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아, 나저 사람보다는 나좀 잘하지. 나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지. 나저 사람보다는 이게 다른 이 세속 문화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습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성경 읽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 헌신하니까 되게 신앙심 깊은 신앙인. 내가 한 시간 기도하니까 되게 좀 전보다 나은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이 다 그 경건의 습관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한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내가 2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수요 기도회도 나와야 되고 또 간만에 있는 금요 기도회도 나와야 되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저녁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다 나와야죠. 얼마나 바빠요. 근데 본심은 너무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만족감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좋은, 나아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의 비교는 그 자체로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흔들리기 좋은 나 자아상인가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늘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한껏 이렇게 높여요 맨날. 근데 실제로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 자체에 알맹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면 반대로 지나치게 낮아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이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동전의 꼭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건 모두 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당장 예, 자기 우월감에 정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고 싶으시겠나요? 어떤 주제를 던져도 자기가 다 안 돼요. 내가 그거 다 해봤어. 해보더니 안 되던데? 반대로 여러분 한없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를 던져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이 환경이 있어서 안 되고 진짜 꼴보기 싫을 겁니다. 아마 말도 섞기 싫을 거예요. 자기 우월감이 대단하거나 자기 열등감이 대단한 사람 옆에 가면 왜냐면 그 사람들 앞에 옆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 다는 결국에는 자기를 그만큼 한껏 부풀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만한 거죠. 그리고 그 자만이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발견되거나 더 좋은 상황이 있으면 한없이 내가 낮아져 버려. 의기소침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깊숙이 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7절 이 질그릇과 보배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자기를 죄인 중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세속 문화에서 이걸 적용해보면 질그릇은 열등한 거예요. 질그릇이 어떻게 보배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좋은 거면 좋은 그릇에 가져야죠.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속 문화에서는 약한 건 부퇴되는 거예요. 약한 건 힘이 없는 건 능력이 없는 건 죄악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펙을 쌓아놓지 않으면 세상은 너 그런 것도 못해. 어떻게 너 그런 것도 못해. 너 자격증 하나 어떻게 이런 자격증 하나도 없어. 통장에 어떻게 이런 잔고 하나 없어. 어떻게 나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 앞에서 이 7절부터 11절은 너무나 놀라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속 문화로 봤으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멈춰야 돼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면 여기서 끝나야 돼. 죽어야 됩니다. 그냥 세속 문화 내러티브에서는
답답한 일을 당했나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박해 알죠? 신앙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건 미련한 거죠. 제일.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다 봐보세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질그릇이면 그냥 질그릇답게 살아야죠. 죄인이면 죄인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죄인인 줄 알지만 낙담하지 않아요. 심지어 외부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대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자기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기 전이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자살했어야 돼. 자살. 진짜로.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숱한 고난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상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역설적이게 이 많은 상황들을 다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갑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짜 삶을 끊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끊는 거예요. 문화 내러티브에서는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살아야겠어요? 죽어야겠어요? 살아야죠. 악착같이 살아야죠. 악착같이. 진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야죠. 아니 남을 등쳐먹으면서까지 살아야죠. 남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으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성서의 증언은 너무나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잘 반문할 수 있어요. 복음의 도식을 오해하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죠?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여진 무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복음의 첫 단계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시금 돌아가세요. 여러분 잘못 갔습니다. 지금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 교회 생활 30년 해도 의미 없습니다. 40년, 50년 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답습했고 잘못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는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직분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워야 되는 입장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많은 수많은 파편들에 있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을 써봤고 내가 많은 것들로 나의 삶을 포장해 봤지만
나의 수치심은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헌신을 하는 것도, 내가 구제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본기를 쌓아야죠. 만약 이게 더 반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모양도 나의 수치심을 가리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와,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질문하고 생각해보고